네, 이어서 만나볼 분들은요 피아노와 일렉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애잔하고 아련한 그런 서정적인 멜로디를 들려주시는 분들입니다. 피콕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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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난장 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콕에서 노래하는 조영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콕에서 베이스 치고 기타 치는 김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인 씨인가요? 영일입니다. 영일 씨 그리고 네, 상훈 씨. 상훈 씨. 네. 아, 반갑습니다. 자, 피콕이라는 이름 자체가 또 콕 와서 이게 딱 꽂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또 공작새라는 뜻인가요? 예. 그쵸. 아, 참 어떤 뜻인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책에서 네. 그 진화론을 펼친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윈? 예. 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작새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작새는 그 꼬리 때문에 계속해서 죽어나가는데도 끝까지 그 꼬리깃을 버리지 않고 보통 다 진화할 때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잖아요. 생존에 필요 없는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는 내용을 보고 거기서 좀 영감을 얻어서 저희도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좀 음악적 색깔을 지켜나가면서 계속 해나가자 이런 뜻으로 피콕이라고 지었습니다. 심오한 뜻이 있네요. 네. 아, 네. 참 공작새의 꼬리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네.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그건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아름다움인데 네. 음악적인 자존심을 버리지 않겠다. 네.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그래서 그런 새롭고 아름다운 음악을 발표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노래인가요? 이번에 나온 게? 이번에 나온 곡은 네. 네가 여자로 보여라는 곡인데 네. 평소 저희 곡이랑은 좀 완전 다르고요. 네. 좀 되게 굉장히 밝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그 외부 작곡가와 같이 콜라보를 해서 낸 곡이라서요. 오. 저희한테도 좀 색다른 곡인 것 같아요. 콜라보로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그 분께서 저희의 네. 영상을 이렇게 우연히 접하시고 네.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네. 같이 한번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하셔서 같이 여러 곡들을 많이 같이 작업을 하다가 그 중에 한 곡을 조금 밝은 곡으로 해서 그분이 작업을 하신 곡을 저희가 같이 이제 제가 노래 부르고 이 친구가 기타 치고 베이스 치고 해서 네. 같이 작업해서 네가 여자라 보라는 곡이 나왔습니다. 아, 내용은 어떤 노래죠? 이게 네가 여자로 보인다는 게 그냥 굉장히 흔한 내용이죠. 네, 네. 봄이랑 좀 잘 어울리는 네. 노래고요. 평소에 그냥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 이제 이성이 어느 날 갑자기 여자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하러 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좀 와 닿으시네요. 연애관에 있어서. 그냥 오빠 동생으로 지내던 여동생이 여자로 보일 때가 있으세요? 저는 100% 네.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항상 여자로 보이시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들켰어 들켰어.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저는 사실 잘 안 믿어요. 그럼 몇 눈에 반하시나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좀 사람을 좀 금세 사랑에 빠지는 건 아니지만 예, 좀 네. 많이 좀 알아가야 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예, 예. 이 노래가 저는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저는 예, 처음부터 예, 보이지 예, 않지만 예. 어느 순간 여자로 보인다는 그런.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상훈 씨는요? 저는 좀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네. 네. 그런 스타일이라서 처음에는 되게 좋아하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안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네. 보이거나 이러면 또, 빠져나오네. 네, 빠져나가고 아니면. 아. 아예 올인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바로는 어때요? 네. 아, 네. 아, 어쨌든 올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자, 어쨌든 피콕이 지금까지 해왔던 음악이랑 좀 다른 스타일인데 네. 변화를 시도한 까닭이 좀 있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어떤 걱정을 너무 우울한 노래만 하니까 예, 예. 어머니가 너 안 좋은 일 있냐고 그래가지고 네. 아 내가 진짜 너무 그렇게 우울한가? 라고 생각이 좀 들 때 이제 좀 봄이 다가오는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 봄에 우리 노래가 봄에 듣긴 좀 힘들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아 그럼 봄을 위한 특별한 어떤 그런 시도인 거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처음 그래 한번 해보자. 해보자. 사실은 되게 어려웠어요. 그 결정 내리기까지가 처음에는 사실은 못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예. 저는 그런 저희는 이제 그런 음악을 잘 못한다. 예. 예.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해보니 어때요? 해보니까 또 네. 저는 이제 사실 저희는 처음 거의 처음이라서 이런 밝은 음악이 네. 근데 주변에서는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앞으로 피콕이 음악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그런 음악 퇴근길이나 네. 이렇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고 몸이 지치고 네. 스트레스 많이 받아있죠. 네.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네. 그런 상태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는 정말 평화를 주는 그런 네, 음악이겠네요. 들으면 좀 네, 위안이 되고 네, 위안이 되고 그런 음악을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들어 더욱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음악이겠습니다. 네. 네. 특별히 뭐 상훈 씨는 또 다른 게 있나요? 저는 그 약간 비유를 하자면 네. 약간 추운 겨울날 캠핑을 갔는데 밖에 너무 추워요. 네. 근데 캠프는 너무 따뜻해. 근데 그 따뜻함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아마 할 것 같아요. 네, 아, 예.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예. 왠지 약간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